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예배 드리는 자 됩시다. 삶으로 예배 드리는 자 됩시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함께 박수 치면서 나의 맘에 큰 고통스러워
찬양 악보 갖고 오셨나요? 우리 삶으로 고백하는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저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목장 지도자 모임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나누는 모든 나눔 가운데 예수 향기 가득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십자가를 더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더 묵상하게 됩니다. 온전히 이 한 주간 예수 앞에 예수와 동행하는 그런 복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리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는 한번 하셨습니까? 주님하고만 인사하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도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일에 인사하신 분한테 커피나 한잔 사셨습니까? 예, 한 번 더 할까요? 예, 제가 커피 한잔 사겠습니다. 지난주일에는 하나님의 희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드렸습니다. 오늘 화면을 보면 영상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나 나름대로 PPT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이죠. 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고 사람의 일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의 일을 쭉 생각해보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점령하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예,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계속 PPT 하면 볼까요? 그 다음 장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동화 작가 권정생 선생님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풀을 뜯어먹는 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돌이라는 토끼가 내가 풀을 뜯어먹는 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풀을 뜯어먹고 나니까, 풀이 없어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가지고 누군가의 희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예,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류하는 거죠. 절대 이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절대 이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한번 봅시다. 다음 장.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마태복음 4장에 나왔던 그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죠? 예,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라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보면 오늘 5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당시 신약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거의 정복하고 많은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정복하는 그 나라마다 노예로 삼고 막대한 세금을 거두고 자기들은 편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거둔 것들, 그리고 노예로 삼은 사람들, 그걸 누리면서 그 사람들의 희생으로 나는 번영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제국만 그랬을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딱 등장하게 되면 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나름대로의 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일까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들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지금 당장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변의 민족들도 이제 우리가 정복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유대인들이 주변의 민족들까지 다 정복을 하고, 네, 이제는 우리가 황금의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모든 것들을 거느리고 다스리는 그걸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편하게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 그런데 거기에 앞장세울 수 있는 사람, 앞장세울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했다고요? 저만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그런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일.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나오죠. 나와 우리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 사람이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내가 죄를 지으면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 예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도 마찬가지, 신약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좀 또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끔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네, 끝이 보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오봉 선교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많은 수많은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예,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예, 하나님의 일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를 보시죠. 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거든요. 저도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편하기 위해 아내를 부리기도 하고, 예, 저도 제가 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많이 시키기도 합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좀 더 희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좀 희생하며 살아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 나눔과 적용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옆에 있는 분에게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예, 다시 한번 더 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에게도 합시다. 아주 뻔뻔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눈을 감고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저기 빨간 십자가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걸 잊지 아니하려고 뭐 어떤 분들은 목걸이를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기도 하고 반지를 하고 다니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액세서리를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가지십니까? 특히 이번 고난주간은 더 많이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간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처럼 희생한 경험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건 많잖아요. 오늘 예찌르 찬양팀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했잖아요. 물론 이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죠. 그러나 이 찬양을 드리기 위해 먼저 연습하고 반주도 맞춰보고 박자가 틀렸어 다시 해봐 뭐 이것도 내가 나와서 먼저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 함께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희생하는 것들 너무나 많죠. 가족들을 위해서, 그죠? 가족들을 위해서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밥을 할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반찬을 할까? 머리를 싸매어 가면서 고뇌를 하고 오늘 반찬은 뭐 하지? 뭐, 그죠? 이런 고민 하나하나 예, 또 다 희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건 참 많습니다. 근데 내 옆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건요,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건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제 작년이죠, 이제 벌써 작년이 됐네. 작년에 대구에 결혼식이 있어서 주례를 하러 갔더랬습니다. 예. 아침에 이제 KTX를 타고 대구에 갔거든요. 대구에 가서 이제 결혼식 이렇게 이제 나름 야외 결혼식이었어요. 결혼식 하는데 주례하고 딱 나왔는데 누가 한 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건장한 이제 어른이 저한테 찾아와서 저보고 저기 혹시 공군병 542기 한기석 병장님 아니십니까? 이러는 겁니다. 아, 저도 제가 몇 긴지 까먹었거든요. 근데 누가 찾아와가지고 공군병 542기 한기석 병장님 아니십니까? 이러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기술을 알고 있어서. 예. 그랬더니 접니다 영환이 이러는 겁니다. 와, 제 쫄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니 뭐하노? 이랬거든요. 이제 거의 지방 갔으니까 나름 또 사투리를 많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니 뭐하노? 이러니까 학교 선생님 됐다더라고요. 그래, 니는 날 찾아와야 된다, 맞제? 제가 이랬거든요. 예, 그 녀석이요, 쫄병 때, 신병 때 여자친구랑 헤어져갖고
외박을 나갔다가 제가 여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외출증을 끊어줬거든요. 그래서 끊어줘서 나갔는데 안 들어온 거예요. 이야, 내무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끊어줬노? 주임원사님 찾아오셔가지고 누가 끊어줬노? 제가 끊어줬죠. 이야, 진짜 난감한 겁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 군인들이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삐삐가 있습니까? 연락할 방법이요. 근데 내무실로 전화 온 거예요, 밤에. 예, 그게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영환아, 네가 의아 자꾸 안 들어오노? 네가 들어와야 된다. 정말 어르고 달려고 설레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구슬려가지고요 들어왔습니다. 예, 근데 시간이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지나가지고 외출증을 하나 더 끊었어요. 그 더 끊어가지고 그 친구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 주임원사님 노발대발하고 이제 저하고 둘이서 연병장 도라 쪽에서, 예, 네, 진짜 막 저는 제가 이렇게 사고 쳐서 벌 받은 적은 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해가지고 둘이서 정말 연병장 많이 돌았습니다. 예, 네. 일주일 내내 돌았어요. 일주일. 저녁마다, 아, 정말 체력 단련을 왜 그렇게 그 녀석을 통해서 했는지 계속 돌았어요. 예. 그래서 주임원사한테 봐달라고. 예. 그때 기억하기로는 걔가 경북대학교 윤리교육학과인가 아마 거기 다녔어요. 예. 그래, 예, 학교 선생님 할 건데 빨간 줄 끄이면 안 되니까 용서해 달라고, 봐달라고. 그래, 둘이 맨날 돌았죠. 그래서 아무튼 다른 친구 만나서 결혼 잘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와서 만났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언젠가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제가 찾으면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친구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훌륭한 목사 되려면 멀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제 나름대로 희생했거든요. 예, 예. 밤마다 도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제가 저도 목숨 걸고 보내준 거잖아요. 외출증 끊어가지고 걸리면 저도 이건데, 예. 생각해 보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희생한 것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계급이 없었어요. 저는 물론 있죠. 2등병, 1병, 상병, 병장. 근데 모든 내무반 식구들이 저를 부를 때는 그냥 한목사였습니다. 예, 아직 교육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명칭이 한목사였습니다. 이미 저는 목사 안수를 20살 때 받았어요. 예. 모든 계급이 한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든 행동들,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이 이름이 들어가 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나름대로 세대 다 받으셨고요. 여기 있는 분들 권사님 아니면 집사님입니다. 근데 나가서 내가 권사로 행동하는지 집사로 행동하는지, 예, 이제 우리가 희생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구역 식구들하고 목장 식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나가면은 우리 얼굴이 전도지잖아요, 그죠? 이제 얼굴이 전도지인데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도 좀 하면서 그렇게 보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들도 우리가 많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입니다. 죄로 얼룩진 세상을 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스스로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느꼈던 마음들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십자가 하면 무엇이 정말 생각나십니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무엇이 생각나는지. 자, 이제 옆에 분하고 이 모범적인 답을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꼭 우리가 십자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네, 예수님이 생각나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나고요, 보혈이 생각나고요.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이 모범적인 답 말고 진짜 내가 생각하는 거. 아, 십자가 하면 예전에 맞췄던 목걸이가 생각이 나는데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짜 생각나는 것들 그러면서 점점 좁혀가자고요. 답으로 좁혀가자고요. 예. 자, 옆에 분하고 한번 나눠봅시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십자가는 뭡니까? 생각하는 십자가는 저를 보지 마시고. 지금 나눠야 이제 목장 식구들하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기 희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시죠. 자기 희생하셨습니다. 어쩌자고. 다 알고 계셨잖아요.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피를 쏟아내시고 정말 뼈가 매달려서 뼈가 으스러지는 그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 다 알고 계시면서도 스스로 십자가를 걸어가셨습니다. 왜 걸어가셨을까요? 뭐 때문에 걸어가셨을까요? 어쩌자고 그 길을 가셨을까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요, 3번이죠. 예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하면 다 칭찬받았어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닌데, 아,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교회 다닌데, 아, 그러면 저 사람은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다 이렇게 칭찬받았거든요. 교회 한번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내 같은 죄인이 무슨 교회를 갑니까? 이렇게 얘기했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첫걸음이 무엇이었냐 하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축첩, 첩을 두지 않는 것, 금주, 그리고 금년, 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교회 나온 이유가 이거였어요. 예. 친구 따라서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처음 교회를 따라갔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교회 간다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워낙 술도 많이 좋아하시고 담배도 좋아하시고 왜 그래 해로운 걸 좋아하셨는지 그런 걸 많이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아유 교회 가면은 그 술 안 한다더라. 교회 가면은 담배도 안 핀다더라. 그래 잘했다. 교회 계속 가라. 이러면서 교회를 보내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눌러앉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과연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손해봐야 되잖아요. 우리 손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조선시대에는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손해봤다고요. 남들이 하는 거 못했다고요. 남들이 누리는 거 못했다고요. 지금 우리는요, 우리는 무엇을 희생하고 있고 무엇을 손해보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중국에 여행을 갔더랬습니다. 중국에 여행 가면은 이렇게 또 코스가 있잖아요. 그때 저희가 갔던 곳이 장가계였습니다. 장가계 갔다가 이제 여행사를 끼면 코스가 꼭 어디에 들리냐 하면 짝퉁시장에 가요. 짝퉁시장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어요? 짝퉁시장에 가니까요, 우와 신세계입니다. 시계를 파는데요, 우와 그 사람들이 보면 놀래 나자빠진다는 롤렉스도 있고요. 그 오메가 뭐 그 아 그 놀라운 메이커 시계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거 얼마예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2만 원. 전부 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다 하나씩 또 팔에 시계를 다 차고 나오시더라고요.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왔는데 나올 때는 보니까 다 이러고 나오는데 이렇게.
근데 시계를 다 찾는데 이제 서울에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게 뭐였는데 장로님 한 분이 롤렉스 시계를 차고 나오셨는데 딱 이렇게 나왔는데 탁 하니까 용도가 쏙 빠졌어요. 시계를 맞추려고 하는데 용도가 쏙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장로님 한 분은 이 시계 이렇게 침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시계 침이 돌아가는데 시계 침이 쏙 빠진 거예요. 그 뒤에서 이렇게 막 노는 겁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오메가를 사셨어요. 오메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근데 목사님이 차고 있으니까 꼭 진짜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물었죠. 목사님 용두는 잘 있습니까? 용두는 잘 있다. 그 시계 침은 안 빠졌습니까? 침은 안 빠졌다 하지. 그러면서 목사님이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확인을 하신대요. 내 시계 용두는 잘 있나? 침은 잘 돌아가나? 똑바로 박혀 있나? 매일매일 확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좀 확인하면 어떨까? 내가 지금 고장난 시기는 아닐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고장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닐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희생해야 될 텐데 내가 오히려 더 누리면서 애쓰고 살지는 않을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을까? 우리 자신을 한번 매일매일 점검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점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주 나와서 말씀 듣고 또 나누고 묵상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읽고 큐티 나눔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매일매일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은 희생을 좀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희생이 뭐겠습니까? 뭐 만나는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것도 좋겠죠. 요즘 아이들 인사를 참 안 해. 아니요, 내가 먼저 안 해서 안 하는 겁니다. 가서 아이들에게,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한번, 요 아침에 올 때 학교 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안녕 이러면은 걔들도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예, 그죠? 예, 옆에 분하게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제자 됩시다. 제자 꼭 되셔야 합니다. 오늘 광고가 좀 많습니다. 우리 4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죠. 4월 이달의 말씀.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돌아오는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네, 맞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네, 온 가족과 함께 여러분 지금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 고난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예, 저도 어저께 우리 가족들 모여가지고 그 사순절 가정예배 드렸거든요. 예, 우리 이진우 목사님 나와서 참 피부가 뽀얗게 나오더라고요. 그죠? 예, 얼마나 말씀을 잘 하시는지 저도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계시죠? 예, 이번 돌아오는 부활주일에는요 우리 또 한 가지 행사를 합니다. 어떤 행사를 하냐 하면 헌혈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피가 없다고 합니다. 피가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그러거든요. 특별히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서 예, 저희가 헌혈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걸리면은 헌혈을 못한대요 라고 이렇게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예, 걸리셨던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4주가 못하거든요. 이미 우리는 두 달 뒤에 헌혈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 작정하시면 됩니다. 예, 코로나 안 걸리셨던 분들은 앞으로도 안 걸린다고 믿고 작정하시고,
코로나 걸리셨던 분들은 이미 걸렸기 때문에 두 달 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작정하시고, 예. 그러니 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예, 작정 많이 하시고, 예, 작정은 하지만 막상 헌혈을 하려고 보니까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꼭 둘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작정은 다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은.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도 헌혈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혈은 언제 하냐면 6월 19일 6월 셋째 주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거든요. 예, 그날 우리 헌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쁨 나눔 상자 생각보다 많이 모자랍니다. 예, 근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또 말이 참 웃기죠. 예, 많이 들어왔는데 부족합니다. 예, 왜냐하면 올해는 또 우리가 산불로 인해서 피해당한 또 우리 경북 지역과 강원도 지역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또 도움을 드려야 할 텐데 여러분 힘드시지만, 네, 그래도 또 우리 기쁨 나눔 상자 다들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중에도 기쁨 나눔 상자 하고 싶은데 또 힘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둘도 좋고 셋도 좋고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같이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예.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하시죠. 우리 목장에서 몇 개 합시다 그러면은 또 3, 4, 5 또 이렇게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기쁨 나눔 상자 한 분도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하라는 의미보다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예, 우리 목장 식구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쁨 나눔 상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나도 제자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제자잖아요. 근데 이 잊을 때가 있으니까 야 니도 제자야 같이 해 이렇게 하자고요. 예, 그럼 여러분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이미 했습니다. 예, 더 하셔도 절대 혼내지 않습니다.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예, 기다리고 기다리던 부흥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일날 광고하실 때 세 번이나 연기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분요 스케줄 빼기가 정말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세 번이나 미뤄가면서도, 예, 언제 날 1년에 언제 날짜가 빕니까 하면 요 날짜가 딱 비는 거예요. 예, 사실은 요 날짜고 그 앞에 날짜가 비었는데 저희가 그 앞에 날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요 날짜 하자 그러니까 해외 스케줄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교회 해야 된다고 우겨가지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오시고 은혜도 받고 아마 여기가 막 불이 날 겁니다. 예. 정말 뜨겁게 집회하시는데 우리 주성민 목사님 세계로 금난교회 제가 가봤어요. 예, 세계로 금난교회 가봤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예, 목사님도 뜨겁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도 오시고 또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도 데리고 오시고 아멘 하면은 참 좋을 텐데 가족도 데리고 오시고 옆에 이웃분들도 데리고 오시고 전도 대상자도 데리고 오시고 저기 한영훈 작정카드에 있는 분들도 또 전화해가지고 또 모시고 오시고 다 좋습니다. 여러분 다 데리고 오십시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유아세례 앞두고 있습니다. 예, 5월 1일이죠 유아세례 앞두고 있으니까요 우리 목장 식구들 중에 아기 엄마들 다 연락하셔서 이번에 다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 섬김학교 진행됩니다. 지금 아직 많이 인원이 부족합니다. 예, 바나바 섬김학교도 여러분 섬기고 또 섬기고 오늘 섬기고 내일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갈 때까지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들 바나바 섬김학교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모임 마치고 난 다음에 마을별로 모임하고 그 이후에 12시부터 1, 2 권사회 기도에 있습니다. 예, 잊지 마시고 이 자리 본당에서 하니까요 1, 2 권사회 분들은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요 동일한 시간입니다. 난 12시에 이 자리에서 한민족 평화의 날 예배가 있습니다. 여전도의 주간으로 하죠. 해마다 진행하던 건데 이 자리에서 함께 진행되니까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북노회가 돌아오는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진행됩니다. 이 시간에 평북노회 할 때 목사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전도사님 8분이 안수를 받습니다. 정말 많이 받죠.
얼마나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덟 분이 안수를 받는데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꼭 사탄이 틈을 타거든요. 틈타지 아니하도록 좋은 목회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명 안수식 있습니다. 신방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요즘 신방 잘 받고 계시죠? 저만 다른 교회 다니나요? 여러분 신방 잘 받고 계시죠? 혹시나 신방 하다가 회의가 있어서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목사님 계시면은 뻥입니다. 예,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예, 회의 때문에 신방 못 받는 일 없을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희에게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요, 목양을 위해 행정을 해야지 행정을 위해 목양을 하면 안 된다라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목양이 우선순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방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예, 회의하다가도 신방 있으면 가야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렇게 갔는데 권사님들 자꾸 물어봐요. 목사님 안 바쁘세요? 목사님 안 바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신방 중인데. 그죠? 예, 신방 중인데 바쁠 일이 뭐가 있어요? 신방에 집중하고 신방하면 되지. 어제도 제가 그 개업 신방 갔다가 권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요 바로 앞에 우리 권사님, 은퇴하신 권사님 계신데 목사님 바쁘시죠? 여기 한 번만 보고 가면 좋은데 바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 요 앞에 우리 식구가 있다는데 가서 신방하면 되지. 그 어제 또 가서 신방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들 안 바빠요. 뭐 바빠요? 바쁠 일이 뭐가 있어요? 논의라 바쁘지. 하나도 안 바쁘니까 여러분 자꾸 쪼르세요. 신방하자고. 예, 그리고 신방할 때 신방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예, 기도해 주시고 신방이 자꾸 생기면 너무 행복하죠. 예, 자꾸 신방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 예, 회의 참석 안 해도 괜찮으니까 예, 회의 참석 안 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신방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러분 목자님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괴롭히십시오. 예, 괴롭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부흥할 수 있고 괴롭혀야 더 은혜가 돼요. 예, 목사님들은 신방하느라 바빠야죠. 회의하느라 바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시고 예, 우리 신방 열심히 다닐 테니까요. 예, 자꾸 신방하자고 계속 재촉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다 했네요. 그죠?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